청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널 벽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완전히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아, 사고가 매우 커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바로 운전자 상태를 살피러 갔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어땠나요? 마지막에 혼자 타셨는데 그쪽 이제 다행히 이제 빠져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걷고 제가 그때 당시에 100km 정도 달리고 있었거든요. 자, 사고 차량 사진입니다. 근처에 트럭 한 대가 있었지만 다행히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는 운전자의 과속으로 추정되는데요. 터널 내부를 통과할 때는 운전자가 속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반드시 핸들을 꼭 잡고 서행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유, 무섭네요. 경기도 화성입니다. 제보자가 곡선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운전자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차에 안전장치가 다 가동이 돼서 일단 그 차에 끼어있는 상태였는데 일단은 앉아 기절을 하진 않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아무래도 갑자기 옆에 쪽을 충돌을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상태고요. 자, 사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앞서 가던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는 순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바로 졸음 운전 때문인데요. 아차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여기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입니다. 앞에 가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갑자기 지금 차선을 넘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속도가 붙는가 싶더니 아이고 안 되는데. 전광판 기둥에서 이게 부딪혔습니다. 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적을 울리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때 생각한 건 저 졸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시면 비탈길을 올라갈 때까지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사고라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졸음운전 많이 위험합니다. 자, 지금 출근길입니다. 앞서가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잘 주행하는 듯 보이는 차량이 점점 제보자 차량 앞쪽으로 다가오는데요. 지하차도 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가던 차량까지 충돌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자, 충격이 꽤 커 보이는데요. 줄줄 내려올 때까지는 잠시 정신을 잃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오면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 거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차가 튕겨나가고 빙 돌고 회전하고 하니까 아이고 소름이 어떻게 들었지. 이번 사고 역시도 졸음운전으로 보입니다. 네, 이 쏟아지는 졸음에는 장사가 없죠. 졸음을 억지로 참는 건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습니다. 이번 제보자 차량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밭을 갈고 있네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감자가 심겨져 있었는데 반경 2m, 2, 3m 정도가 다 이제 캐졌죠. 감자가 파헤쳐졌죠, 밭이. 다 망가졌겠는데요. 네, 차로 감자를 캐낸 사연 좀 황당한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보자는 지금 좁은 시골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보이는데 아이고 도로 밖으로 빠졌습니다. 아, 길 위로 올라오려다 오히려 밭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글쎄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약간 커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오는 차를 보고 그 차를 피하려는 생각에 너무 옆으로 붙다 보니까 차 바퀴가 길 옆으로 빠진 거죠. 근처에 사시는 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받고 이제 달려오셨죠. 네, 많이 혼났죠. 예, 이 밭으로 떨어진 충격만으로도 파손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앙선 없이 1차로만 있는 시골길 주행을 할 때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면 서행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혹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죠.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제보자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이상합니다. 갑자기 차체가 기울더니 제보자 타이어가 앞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음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게 예. 새 타이어라서 그러나 싶어서 서행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타이어 업체에서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고. 아하, 이런.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뒤이어 현장으로 타이어 대리점 직원이 와서 사고를 수습해줬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는 화가 났고 바로 지나면 이제 또 고속도로를 타는 곳이 있거든요. 아유, 네. 고속도를 탔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수리비는 타이어 업체에서 모두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가